어떤 현미밥 자체가 현미랄까 차조기 그다음에 네. 검은 쌀 이런 것들이 인성분을 굉장히 높이기 때문에 도움이 안 돼서 예. 제가 봤을 때는 현미나 이런 현미라든가 율무라든가 네. 그런 것들을 같이 섞어서 드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이제 저녁으로 넘어와 볼 텐데요. 저녁에는 너무 저녁은 너무 다이어트가 가볍게 드시네요. 이렇게는 안 돼 저녁은요. 옥수수 수염. 아니 저거는 이상이에요. 머릿속에는 이렇게 먹어야지 하는데 예. 막상 제가 치킨을 뜯고 있다든지 뭔가 이제 파스타를 먹고 있다든지 이렇단 말이에요. 빠지게 닭도리탕도 빠졌고 그래. 삼겹살 빠졌고 보쌈. 옛말에 조반석죽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밥을 먹고 저녁에 죽을 먹어야 그러니까 저녁에 좀 배가 고파야 건강에 좋다. 그렇죠. 뭐 그런 얘기인데 그래도 저 메뉴는 아닌 것 같아요. 싫어하시네요. 차라리 막걸리가 낫겠네요. 너무 서운하네. 어떠세요? 원래 이제 그 호박죽이나 옥수수염차는 굉장히 좋은 우리가 그 평상시에 즐겨 먹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정상적인 경우에는 드셔도 아무 상관이 없지만 사실 그 호박죽 같은 경우에는 단맛이 나지 않습니까? 단맛이 나면서 소변을 잘 보게 만들어주는 대표적인 어떤 음식인데 그래요. 저, 산 후에 굉장히 많이 드세요. 네, 네, 누구나 드셔도 좋은데 살이 굉장히 많이 쪘거나 그다음에 스트레스로 인해서 잘 어디 여기저기가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예. 소화장애라든가 전신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박죽보다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팥죽을 드시면 팥죽인데 우리가 소화도 잘 되고 소변도 잘 보게 만들고 내 몸에 불필요한 독소를 이렇게 배출하는 그런 해독 작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호박죽 대신에 팥죽을 쓰시고 팥죽. 혹시나 호박죽을 드시고 싶으면 팥죽을 조금 섞어서 같이 드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마지막 식단 저녁 식단의 주인공 호박죽을 빼고요. 팥죽으로 교체를 딱 해놓겠습니다. 그쪽을 타파하는 거니까. 이야, 이게 건강식단이 완성이 됐네요. 아침에. 네. 오늘부터 이 여유만만 우리 가족들의 식단이 바뀌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 아, 오늘 점심 때 팥죽 먹고 싶었는데 저녁으로 미뤄야 되겠네요. 네, 부종타파 삼시세끼 식단까지 봤는데요. 선생님, 저는 솔직히 조금 서운합니다. 어떤 특별한 게 없었어요. 맞아요. 지금 뭐 호박죽, 팥죽 이런 것들 잘 봤지만 우리 고창남 선생님께서 특별히 부종을 위해서 준비하신 거 뭐가 있나요? 제가 이제 보통 요즘에 그 과일도 많이 나지 않습니까? 예. 수박도 안에 이게 붉으스름 한 것만 다 먹고 겉에 네. 껍질을 벗기겠는데 당연하죠. 아, 네. 거기 껍질 위에 있으면 그 이렇게 파랗게 보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을 잘 썰어서 굉장히 말리고요. 말려요? 예, 말리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여름에 포도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네. 또 껍질까지 다 먹으신 분들도 있지만 예. 껍질을 이렇게 버리죠. 버리고 안에 알만 이렇게 먹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포도 그